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간신히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올리고 있지만 열혈 애청자님들 덕분에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수사는 페이스북이나 팟빵, 유튜브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고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마쳤는데 제 목소리 지금 살짝 약간 끝이 이렇게 싹싹 갈라지죠? 성대 결절 진단을 받은 김공공입니다. 아우, 아우 어떡해. 백신과 성대 결절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없어. 아니, 이 낙낙한 목소리 어떡해. 그래서 이게 안 돌아온대요 이제. 어머. 끝이 이렇게 싹싹 그렇게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 한 8개월 정도?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너무 열광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이게 갈라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보니까 성대 그렇죠. 결절 이미 무릎 다 터지고 막 물 자주 마시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발성의 문제래요. 나는 그 처음 들었네. 성대 결절이 발성을 할 때 이제 목에 너무 힘을 주는 그런 발성이라서 그런 거라고. 노래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사들도 많이. 그래, 나는 강의할 때 오두 방정을 떨잖아. 이거 물 먹으면서 하니까 습관 없나?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는 걸로. 아, 그럴 순 없지. 또 흥분하여. 아무튼 그런 김공공입니다. 아유, 어떡해. 갑자기 멍해졌어. 성대결절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병이 있으신가? 아, 나 너무 건강하네. 2차 백신 접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맥주 마시러 가고 싶은 막말 토끼입니다. 충기입니다. 전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하게 된 서울 사는 다람쥐 서다람입니다. 요새 뉴 멤버 충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인 거죠. 그럼요. 오늘은 그림책 작가, 주로 글 그림 중에 글을 쓰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오늘 수다 떨 그림책은 2017년 책빛에서 나오고 클라우디아 팔마루치가 그림을 그린 누가 진짜 나일까? 2018년 진선아이에서 나온 세바스티앙 무랭이 그림을 그리고 이지영 씨가 옮긴 완두 시리즈. 근데 이게 최근작이 이게 시리즈라서 3권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완두의 여행 이야기, 완두의 그림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두의 그림 이야기가 최신작이에요. 2021년. 근데 이거는 박정현 씨가 따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2권 앞에 2권은 이지영 씨가 옮기고 뒤에는 박정현 씨가 옮기고 그리고 2021년 모레알에서 나오고 크로딜틸트 드라크로아가 그림을 그리고 이세진 씨가 옮긴 난 나의 춤을 춰. 2021년 빨간콩에서 나오고 다비드 메르베유 그림에 김영신 옮긴 병아리. 이렇게 네 권을 두고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완두 시리즈는 저희가 다 소개는 할 건데 대충 이렇게 뭉퉁그려서 완두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작가 소개를 먼저 할게요. 다비드 칼리는 1972년 스위스 리스탈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성장해서 많은 만화 동인지의 만화가로서 활동하며 작가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아이들이 다 그렇듯 미국의 연재 만화물들을 보며 자랐다고 해요.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성장하다 보니 그는 자신의 터전이 매우 불안하다고 느꼈던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특성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994년 이탈리아 잡지 리누스의 만화 작가로 처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8년까지 리누스에서 작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1998년경부터 어린이 책을 시작했고 첫 책은 2000년에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한 책이고요. 초반에 한 4권 정도가 본인이 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는 만화가로 데뷔한 작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어린이 책에 대한 낯가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나온 피아노 치기는 어려워 이거 우리나라에선 비룡소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책으로 2006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타고 또 스위스 판타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르주 브루크와 작업한 나는 기다립니다로 2005년 프랑스에서 바오밥상을 수상했고 바오밥상이 사실 아동문학상 중에 가장 그 프랑스에서는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그의 책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출간되었고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토리노, 파도바, 밀라노, 탈린 등 이탈리아와 여러 유럽의 많은 곳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과정을 가르치고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가들이여 명료해지자라는 안내서 안내서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리고 그런 그 신인 작가들을 위한 조언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2003년 줄리블리에서 이탈리아 출판사거든요. 제작해서 무료 배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작가로서 기획자로서 전시에 참여했고 2016년부터 런던에 설립한 스토리텔링 대행사 북 언더 트리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는 독서 지능에 관련된 홍보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관련 활동이나 재능 기부하고 또 기부금도 낸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이 책을 시작한 거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고 그 길이 어린이 책을 만들도록 이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어린이 책은 프랑스 출판사인 사바칸이라는 사바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의 정체성은 그가 딛고 있는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여행을 다니고 있고 그 여행은 많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며 또한 그 여행을 통해서 한 곳에 있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규칙이나 자신의 어떤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오염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염된다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정신적인 경계를 열어준다고 해요. 여행이. 그래서 언제나 외국인처럼 사는 것은 아이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가 아마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유쾌한 이야기, 강하게 끌리는 이야기의 리듬감, 그리고 다양한 읽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주제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어느 기사의 기자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 지점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다비드 칼리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마치 이야기 쓰는 일이 며칠 동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난감,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일시적으로 몰입되는 쾌감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장난감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독자가 진정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대단하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그 심지어는 필명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타로 미야자와 다이콘이라고 하는 약간 일본식 이름이긴 한데 필명도 따로 가져서 그걸로 또 글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작가를 양성하고 글을 미친 듯이 써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베이컨 브라더스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기타리스트로도 활동한다니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 뻗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뭔가 멋있어, 멋있어. 늘 저는 주식회사 다비드 칼리라고 부르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작가 소개를 들으니까 마지막에 확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또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글도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아 근데 오늘 춘기가 정말 제목을 쭉쭉 뽑아내는데 주식회사 다비드 칼리. 아니 어째 혼자서 이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을까? 뭔가 이게 그림책의 글은 솔직히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신간 나올 때마다 또 다비드 칼리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몇 명 있잖아요. 또 누구야? 뭐 이런 누구 있죠? 또 일본 작가. 갑자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네. 안 나. 요시타케 신스케. 요시타케 신스케. 아 요시타케 신스케? 맞아. 죽어야 돼.
근데 그분보다 더 에너지자이틱 한 것 같아. 그니까 좀, 요시타케는 패턴이 반복되어서, 그래도 뭐 대단하지만, 그런 약간 질리는 느낌? 이런 게 있다면, 다비드 칼리의 글은 이제 또 글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우화적인, 되게 풍부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돼서, 다비드 칼리가 썼다는 느낌도 이름 가리면은, 잘, 네. 맞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림 작가도 엄청 다양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또 그 독서 지능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레인 스미스 때 할 때, 존 세스카 뭐 얘기하면서, 아, 이런 거를 이 서양 애들은 끊임없이 더 적극적으로 작가들이 하는구나. 특히나 둘 다 글 작가잖아요. 그런 면으로 되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존 세스카도 되게 웃긴데 다비드 칼리는 내가 생각하는 책을 읽을 만한 그 이유, 좋은 이유 15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화보처럼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과 내가 들고 있는 그 책을 매칭을 시켜서 마치 그림책처럼 그 15가지 좋은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완전 웃다. 어저께 보다 빵 터졌네. 되게 일상이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걸 그리고 또 주변에서 창의적인 사람은 되게 많아. 근데 주변에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막 같이 하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배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맞다라고 생각한 게 사람들 막 엮어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뭔가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홀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이만한 에너지에 흘리고 다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저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지만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막 그만큼 흘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뒷수습을 하고. 해주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불 보듯 뻔해. 봐도. 맞아요. 아까 중간에 소개할 때 뭐 이렇게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게 인상적이어서 좀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PDF로 올려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탈리아어. 영어도 아니고 오히려 자동 번역해서 가까스로 볼 수 있는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들에서 그 일러스트레이션 양성하는 그런 것 일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도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이탈리아 베이스를 갖고는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책을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많이 내지는 않아요. 오히려 프랑스 쪽에서 내죠.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기자가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너가 베이스가 여기고 되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맺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출판하는 어떤 이유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은 여기서 키우고 문화나 사람, 정서는 여기서 키우고 결과는 프랑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산력을 이탈리아의 작은 출판시장에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뭐 1년에 막 5권씩 내고 싶다고 이러는 분들은 이 작은 시장에서 이게 서포트가 안 되거든. 그 책을 읽어야 되는 15가지 좋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공포를 느끼기 위해 두 번째 지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세 번째 동심으로 돌아가려고 네 번째 당신의 우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뭐 다섯 번째 인테리어하는 장식가처럼 느껴보려고 여섯 번째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서적 같은 걸 들고 있고 일곱 번째 락 커의 어떤 느낌을 알기 위해 뭐 여덟 번째 새로운 빛나는 경력을 준비하려고 거기 책에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법 이런 걸 들고 있어. 그리고 뭐 아홉 번째 어떤 선택을 돕기 위해 이거는 또 뭘 들고 있냐면 천 가지 타투 그러니까 타투 종류를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선택을 돕기 위해 열 번째 흑백의 느낌을 알려고 이거는 이유는 모르겠어. 왠지 그 무슨 파리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고 11번째 킬링타임을 위해 12번째 삶을 낙관적으로 여기기 위해 13번째 책이 영화보다 좋다고 말하려고 14번째 과거로 빠져들려고 15번째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로 들고 있는 책이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뭔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지적으로 보이려고 할 때 그 어려운 책을 들고 되게 고전 책을 들고 있는데 낡고 책이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아. 한 번에 풍자를 한 거네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너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뭔가 좋은 이유라고 했을 때 되게 어떤 당위성을 갖고 무겁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너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너가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게 하려면 책을 책을 읽어봐 뭐 이런 느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귀여워요. 아까 우리 뭐 잠깐 얘기했지만 72년생 힙스터? 그 약간 콘텐츠 제작자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오, 맞아, 되게 맞아. 되게 영리하다. 맞아. 그런 사람이 이 그림책을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도 약간 이 그림책계의 복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가로 출발을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 그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린 그 만화를 보면 되게 고전적이더라고. 생각보다 예상외네요. 예상외로. 그러니까 스타일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드로잉 실력은 굉장히 좋아. 좋은데 이 내는 어떤 풍이나 이런 게 뭐 한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잠깐 봤어 몇 켠. 근데 60년대 만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레트로하더라고. 근래 이 사람이 직접 그려서 책을 낸 게 있나요? 거의 없어. 없죠. 맞아요. 없어요. 찾아봤어요. 그림도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작가님이 계시죠. 그런 어떤 작업의 방식이 되게 다를 거잖아요. 글을 쓰는 것과.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작가, 그림 작가 열심히 그리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되게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그림책을 더 잘 쓸 수가 있고 맞아요. 어떤 리듬감이나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상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들을 일러스트레이터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좋은 점은 지적이야. 엄청. 그 주제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적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약간 그림책에 어떤 식으로 축약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언어를 너무 잘 다루는 사람인 것 같아. 재능은 타고났는데 어디서 뭔가 줄줄 세고 있는지는 잘 보이진 않더라고. 뭐 예를 들면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윌리엄 스테이그처럼 사적인 영역에서 줄줄 세고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쪽 면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지만 결혼 안 하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럴 것 같아. 뭐 결혼했다 이런 얘기 주로 나오잖아요. 보통 외국 작가들 소개할 때. 근데 그 얘기 없는 거 보면 그냥 네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뭐지 아빠한테 물어보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니까 뭔가 아빠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어린이의 마음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여행을 통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 있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본인 도 모르는데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근데 막 가족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류의 글을 막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완두라다 이도 저렇게 혼자 살고 있고 혼자서 뭐든지 다 잘하죠. 자, 우리 이제 책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너무 매력적이라 할 얘기가 많고만 다들 그에 대해서 누가 진짜 나일까 막말 토끼가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누가 수문곰님의 올린다 왜 올려 갑자기 왜 제사상이야? 저는 다비드 칼리 책을 한동안 좀 많이 나오네 이러면서 약간 심드렁하게 봤다가 근데 책을 펼치면 완두도 너무 매력적이고 이제 저는 어쩌다 여왕님 이제 진행할 때 같이 이제 봤었는데 그림책 작가들이 되게 하고 싶은 하나의 장르가 우화. 우화를 잘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화를 이야기를 잘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동물 세계나 뭔가 이렇게 독특한 세계 속에서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얘기를 잘 만들면 독자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어린이 독자든 어른 독자든 함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그 우화를 잘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우화를 누가 잘 쓰나 보니 이 다비드 칼리가 거의 우화적인 세계를 잘 그려서 책을 만들 때 참고가 되는 스토리텔링 모범적인 어쩌다 여왕님 갑자기 이 책 소개하기 전에 어쩌다 여왕님 그때 선택할 때가 떠올랐는데 그때가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너무 우리나라 상황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면서 야, 이 사장님 잡혀갈 생각하고 생내자 막 이랬던 진짜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워낙에 정말 그 아무 생각 없는 대통령님하고 여기에 이 어쩌다 여왕님 어쩌다가 여왕님이 된 거거든요. 물속에 그냥 개굴개굴 살던 애들이 왕관이 갑자기 머리에 개구리
위에 올라면서 그럼 내가 여왕 뭐 이런 식으로 딱 바꾼 애가 그런 사람 같고 막 그리고 막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치우고 막 이런 이탈리아도 뭔가 정치적으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도 다비드 칼리가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즐겁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누가 진짜 나일까는 2017년에 나왔는데 저는 최근에 봤어요. 근데 이것도 참 예나 지금이나 딱 있는 이 노동자들의 소외당하는 노동의 현실하고 현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그려내가지고 그걸 소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어려워서 그림 작가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이 사람이 이 마리퀴리 예, 볼로냐 라가치상 논픽션 2020년에 대상 수상한 이 그림도 그렸고 그리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된 다비드 칼리와 같이 작업한 그림자의 섬 그 그림도 이 그림 작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림 작가를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지와 뒷표지가 딱 대칭을 이루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나일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복제인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요. 어른들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에 특히 한국에 사는 어른들이라면 이 다비드 칼리의 풍자는 어떻게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그런가? 한국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이게 그림은 분명히 서양인들인데 맞아요. 여기 담긴 내용은 이 한국 사람들의 일에 완전 올인하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화자의 옛날 회상기로 시작을 해요. 젊었을 때 큰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사장님이 늘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고 이 주인공 화자는 우리가 얼마나 부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지 계산하는 일을 했대요.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표현되는데 어쨌든 얼굴이 가려진 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공장 노동자들의 표정 있잖아요. 정말 영혼 없는 표정들. 그리고 그 그림이 정말 멋있어요. 이 뭔가를 생산하는데 그 뭔가가 뭔지는 표현되지 않고 사람들의 몸만 표현되어 있는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도 일해야 됐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도 일해야 했다. 나중에는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일해야 했다. 막 한 문장 한 문장이 심금을 울립니다. 그리고 뭐 잔업하고 계속 회사에서는 더 일하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그러고 퇴근을 했는데 수족관 물고기가 다 죽어 있어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럼 막 사표 내려고 찾아가면서도 아 사장님은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는데. 자, 얘 생각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주소를 하나 딱 적어주면서 여길 찾아가 보게 금방 해결될 것이네 하고 딱 보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간판에 듀플렉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복제라는 뜻이라고 좀 써주지. 아무튼 거기에 똑같이 생긴 여자분 다섯 명이 이렇게 딱 기쁘게 맞이하고 아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뭐 좀 피로나 풀고 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목욕탕에서 아 그래 사장님도 힘들고 그러니 나도 더 그냥 돌아가서 욕조에서 피로를 풀면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다 끝났다고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딱 복제되어 있는 거죠. 완벽한 복제된 인간.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래서 복제 인간이 뭘 해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나 인간이 한 두 명만 더 있어서 나 대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내가 쉬고 싶은 모든 일을 복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물 주고 뭐 강아지랑 산책하고 심지어 엄마한테 전화 드리는 일조차 그 복제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장님한테 일을 복제인간한테 시키면 안 되냐 하니까 복제인간 뭔가 모자라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계속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뭐 일하던 사람이 톱니바퀴 장치에 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까 꼈던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화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도대체 이게 진짜 사람일까 복제인간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오니까 복제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안락은자에 앉아서 막 책 읽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공원에서 혼자 잠을 자고 그래서
사장님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피곤하고 지친 표정인데 그들도 아마 공원에서 밤을 지새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 화자가 인간이란 도대체 뭐지? 나도 복제인간 아닐까?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드디어 도망을 쳐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지금은 크레이프 장사를 하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식으로 끝이 나요. 나름 해피엔딩인 거죠. 근데 책 자체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검색 간단히 해봤는데 누가 이 책을 멋지게 분석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김바솔이라는 사람이 아트 매거진에 실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 그림 속에 되게 패러디, 명화 패러디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표지의 이미지 자체가 중절모 쓰고 표정 없는 이 표지의 그림이 이 버스터 키튼. 우리나라에는 찰리 채플린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버스터 키튼도 양대 산맥인데 그 버스터 키튼이 표정 없는 그 연기, 기술 복제 시대에 뭐 이런 표정 없는 연기를 했던 그 표정을 이제 참고해서 그린 거라고 하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런 어떤 명화에서 좀 구상을 따온 여기 뒤에 왜 소상화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 제리코의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그린 뭐 그런 제리코 초상화를 참고해가지고 이 지쳐서 넋을 잃은 공원에서 잠자고 온 것 같은 그 노동자들을 표정을 그리고 뭐 그 뒤에 회사 떠날 때 구두발 뒷발을 딱 표현한 그것도 도메니코 그놀리의 구두라는 그림을 모델로 했다. 이렇게 네, 이것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서사도 되게 재미있고 인간이란 뭘까 복제 인간이란 뭘까 일이란 뭘까 뭐 이런 우리들한테 어른들한테 특히 좀 심금 울리는 그런 얘기에다가 그 클라우디아 팔마루치가 또 워낙에 멋있게 그림을 그려서 2017년에 나왔는데 되게 꾸준히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읽히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어떤 접점이나 회화적인 소스를 갖고 다시 재언급하는 그런 시각적인 언어들이 얘네들 되게 전통적으로 19세기 때부터 꾸준히 해오는 짓거리. 아니 얘네 뭐 이렇게 가진 문화유산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얘들이 공원에서 되게 으스스하게 잠을 자는데 그 조각상들 다 옛날에 전통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 왜 이탈리아에 가면 그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도 되게 많이 남아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그거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이야기들, 스토리텔링 이런 게 건축물들은 워낙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런 어떤 조형의 조합이나 형태가 우리도 어른이 돼서 그걸 보면서 멋있다 이러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는 뭐야 무서워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공원에 이런 거 막 근데 원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위압감이나 이런 게 공포나 두려움하고 맞아요.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뭐 갖는 건 괜찮은데 그 땅에서 가진 그 터전에서 갖는 어떤 시각적인 상징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림자의 섬도 되게 그 회화의 어떤 바탕에서 되게 많이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그 팔마루치 작가 자체가 조금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자기가 해석해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보여주는 것들. 아마 이 책에도 찾아보면 그 명화 장면들 되게 많은 작품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유럽에서 미술사 공부를 한 애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그림 멋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알고 그냥 보면 더 재미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저런 게 좀 한편으로는 너무 불편할 때도 있어. 맞아요. 너무 작가들이 작가들만 아는 것? 아니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 같아. 너만 너가 알아서 이거 모르지? 뭐 막 아는 척하면서 알려줄게?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 그래서 그 어떤 시각적인 어떤 유래나 저런 소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 작가 정말 딱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맞아요. 저는 이 누가 진짜 나일까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되게 어렵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뭔가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은데 뭔가 그림이 주는 부담감이랑
친숙하진 않지.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빡빡해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 뭔가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좀 압박감이 있는 거였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영상 매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는지 되게 한 편의 약간 드라마나 약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금 같이 막 넘겨보니까 오랜만에 봤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이렇게 쓱 한 번에 어떤 그 이야기 구조를 딱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 그림인 것 같고 너무 힘든가 봐요, 제가. 너무 공감되네. 네, 그래서 책은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막 뭔가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있구나. 지쳤을 때 보기 좋은 직장인 번아웃일 네, 때 보면은 이거랑 묶어서 같이 딱 좋을 게 매미. 제가 매미를 그 누구죠? 또 작가 이름 생각 안 나. 죽어야 돼. 쇼텐 책을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면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정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난 그 시점에 그 매미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 그 연장선상에서 누가 진짜 나일까도 약간 직장인 컬렉션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하라 막 이런 피곤해 모르던 사람이 막 피곤해지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복제인간이 나 대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만 다 지가하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약간 뭔가 그게 약간 우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우리는 복제인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복제인간을 착취한다고 생각하죠. 네네. 내 삶을 대체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유머러스함이 약간 섬뜩한 유머러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가상인물인데 그 가상인물들이 이제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 거예요. 그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거예요? 네, 약간 네. 그런 측면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근데 저 어렸을 때 사이버 가수 맞아. 사이버 가수 초창기에 나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게 학폭 논란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모델로서의 가치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되게 더 유용하다는 평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걸 되게 막 보여주는 듯한 그런 기사들 같은 거를 막 보면서 사실 이게 막 옛날처럼 호기심이 인다기보다는 좀 살짝 무서웠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같으니까 왜냐면 일상 안에서 걔네들이 카페도 가서 카페 안에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막 운영하고 이렇게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옛날에 SF 영화에서 봤던 정말 나를 이렇게 복제하는 인간보다 훨씬 더 섬뜩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 네네. 이 복제 인간도 좀 다른 대체한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랑 맞닿아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결론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결국은 무슨 어떤 제빵사? 크레이프가 그게 된다라는 거잖아. 이게 모든 자아실현 자체가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까? 그러면 좀 놀아도 될 텐데.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바운더리에서 그 고리를 이제 깨지 못하고 그 고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답이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 이제 정치적일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을 전환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투쟁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항상 멀어져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천편일률적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미가 없고 진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 뭐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모두 다 그런 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딱히 자기 취미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재능이 있거나 취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공장에서 자기 의지 없이 누군가 돌리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걸 벗어나서 이제는 시간 여유도 갖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정도? 근데 아까 이제 전형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말하고 싶어서 크레이프 거리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에 조금 잉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런 의화는 진짜 마무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정도면 되게 산뜻한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파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크레이프가 전부예요.
네, 길거리 음식. 아, 진짜? 예, 예전에 이제. 저 몰랐다. 예, 저희 전적을 보면, 저희 그, 길거리 음식 하면은, 아, 크레이프 먹으러 가자. 그냥 슈가에 그거만 돼.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쩌면은, 그냥 가장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유유자적, 그냥 내가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고 하면서 살 수 있는. 뭐 이런 네, 그런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유럽권 안에서는. 네. 아니, 그래서 우와, 런던에 사는 친구가, 나 여기 떡볶이 트럭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하긴 근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 영국 남자 유튜브에서 요새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그 친구 하나가 교장선생인가 봐. 초중고 이렇게 남고 남자 애들끼리 있는 학교에 얘네들을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간식 먹이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한국 간식. 한국 간식. 한국 길거리에서 뭐 보이는 김말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을 걔네들한테 먹여보는 거지. 근데 걔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길거리에 음식이 거의 없고 있어봐야 뭐 피쉬 앤 칩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대로 진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단히 막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서 욕망이 막 투영돼 있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쭉 보낼 수 있는 어떤 것. 그렇구만. 자, 다음 책을 한번 해봅시다. 완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완두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 같았어요. 어린 시절에서 지금도 뭐 그리 크진 않지만 그리 작지 않은 155를 그래도 겨우 찍고 이제 자란 안 찍히는 커 보이시는데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데 네, 말하셔서 깜짝 놀랐네. 네, 살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완두는 작아서 더 특별한 완두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아주 작은 아이라 완두라는 이름을 이제 가졌어요. 완두는 몸이 작지만 수영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고 줄타기도 잘하고 자동차 운전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또 토마토 줄타기도 잘하고 오르기도 잘하고 화창한 날에는 숲을 탐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완두는 혼자 있을 때 세상이 신나는 일만 가득했었지만 이제 시련이 닥치기 시작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네, 저도 학교를 7살에 들어갔는데 완두도 좀 일찍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 다른 친구들이랑 본인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완두가. 근데 더더군다나 선생님도 완두를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보아요. 그래서 완두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그게 바로 우표를 그리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마치는 이야기인데요. 이 완두 책은 시리즈예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행 이야기와 그리고 최근 신간이 이제 그림 학교라는 이야기인데 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배품이나 아니면 나눔을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두 이야기 책은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을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완두 이 책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돌림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마저도 본인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그 시선 자체가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저를 많이 떠올렸어요. 이 책과 또 내 방에 공룡이 있어. 있나요? 네, 그 책도 그렇고 제가 정리도 잘 못하고 작고 손끝이 이렇게 야무지지 못해서 잘 부서뜨리고 이렇게 펼쳐놓고 정리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해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완두는 제가 일단 어린 시절에 너무 작아서 한 번도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 앞줄에 쓰셨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롯다리 밟기를 해도 제가 누군가의 등을 올라탔지 등을 밟히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작은 아이였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3개월 만에 갑자기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7살 때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학교를 좀 일찍 보냈으면 좋겠다. 아, 2월생이 아닌데? 네, 전 4월생인데. 네. 아, 진짜? 네. 이렇게 많이. 순서 위조를 하셨구만. 네, 그런데 그때는 되게 그때 가능했다는 거. 그런 바람이 또 있긴 맞아, 있었어요. 그래도 지방이니까 가능하죠. 어, 서울 사신다더니. 네, 저는 서다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유치원이라는 거를 겪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미술하고 3개월을 거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한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창밖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그때 자아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제 심성이 좀 여린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보내놓고 매일 같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항상 관찰하고 살피고 관찰 학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이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천천히 따라가긴 했지만 그 완두를 보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그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얘는 미술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 당시에는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어서 그 벽에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으면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와서 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외길 인생을 걸었고 이렇게 힘겨운 그림책 시장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저런 7살 때부터 외길 인생을 이제 걷게 되었는데요. 얘를 보면은 옛날에 제가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공했잖아요, 완두가. 맞아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작고 이 커다란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난쟁이 아기처럼 그렸지만 그게 그 모두가 느끼는 저 커다랗고 다들 뭐 알아서 잘 해나가는 사회에서 나는 저렇게 조그맣고 어설프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다들 느끼면서 살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조그맣고 작고 지구의 점 같은 존재고 여전히 그 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저만의 그 세계 안에서 힘든 것도 그 안에서 풀어가고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운이 좋으면 또 좋은 사람과 은사를 만나서 또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남들과 좀 다른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계속 보다가 아 내가 한 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여운으로 남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을 많이 닮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기자기함 속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담은 완두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내가 소개할 책도 그렇고 저 완두도 그렇고 되게 평범함 속에서 맞아요. 일상에 좀 쌓아나가는 특별함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시작은 대부분 작고 미약하지만 쭉 해나갔을 때의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완두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 칼리가 되게 많이 투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림 학교 나눈다 뭐 여행을 가는다 근데 그런 타인과의 잘하구나 어떤... 자기 얼굴도 뭔가 머리 완두는 머리가 있지만 좀 닮은 느낌이 들어요. 몽상가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커왔던 어떤 성장에 대한 생각들, 사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 요렇게 꾸준히 해가는 어떤 힘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주변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 어린 시절이 이게 나다움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많은데 이거는 또 좌절이 학교 가면서 시작되지만 그 전에는 작은 만큼 자기 세계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맞아요. 모습이 앞에 쭉 나와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게 이런 얘기가 되게 뭔가 이렇게 울적하고 막 너무 우여곡절 막 이렇게 바닥에 처절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건 되게 경쾌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잠시 고난이 있었으나 거기서도 또 다른 뭐 자기만의 길을 금세 찾고 이런 게 되게 기분 좋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정말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재밌게 보더라고요. 완두를. 아니 캐릭터도 너무 잘했어. 그쵸. 학교가 되게 쇼킹하긴 하지. 처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 일찍 들어가면 더 그게 더 다른 세계처럼 진짜 느껴질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워낙 아까 옛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아직 사자 안 달지 않았어? 안 달았어. 또 그 저는 그 팔자가 앞에 있는 바람에 예, MZ세대에서 M에 더 가까운 거죠. 아직 뭐 사자 달기 전에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 마. 하지 마요. 여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아니 근데 우리 시대 때 그 애들도 되게 많았어. 한 반에 80명 이상이 됐고 내가 언젠가 내가 파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91번이었어 3학년 때인가?
이름 순인 거예요? 아니 이름 순은 아니라 키순이야. 키순. 아, 키순. 맞아. 그때는 왜 번호를 키순으로 했는지. 아, 저는 기억리인데 그 순으로 해가지고 제가 앞에 희응자가 들어갔거든요. 아, 43번 이랬는데. 네. 우리 반절이었네. 아, 50 몇 번. 최씨라. 그렇게 했으면 이제 1번이었는데, 그죠? 저도 다섯 손가락 숫자 안에 벗어나 본 적 없어요. 희순으로 앉았을 때. 나 맨날 두 번째 줄이었는데. 지금도 그 사진 찍으러 그런 예식장 가면 짜증나요. 그 이만한 거 신고 뒷줄 가 있었는데, 거기, 거기. 앞으로 오세요, 이거. 네, 이것도 이제 제 여담이지만, 제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거든요. 언제 오신 거예요? 언제? 그 거의 20살 초반 때 이제 왔죠. 왔는데 그때 저희 지방에서는 좀 선생님들이 여기 완도에 있는 선생님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 이제 딱 잡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내가 이해 못하는 처벌도 굉장히 많았고 네. 시내권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미술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이해를 못하다가 고3 때 제가 그게 딱 해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서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서울 말고 광주. 어머, 제 지역이 나버렸네. 아, 서다라.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선생님이 어우 쟤는 건드리지 말아라. 자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오.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완도처럼 아 역시 편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로 딱 오니까 그렇게 찬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부는 지역인지 몰랐던 거죠. 나는 그래도 광주에서 이렇게 예술의 거리 이렇게 지나가면 어 쟤가 어디서 1등 했대 이런 얘기 듣고 아닌데 서울 왔더니 점인 거예요. 누구 자리야? 그 상은 인정도 안 해준대요. 광주에서 왔다고. 오메 울짜시네 울짜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아 어디 가서 함부로 나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완도를 보면서 그거를 어린 시절에 한번 겪고 청소년기에 한번 겪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또 이제 해외 나가면 더 전가 다 느껴지겠죠. 아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이겨냈더라는 얘기는 별로 없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되게 힘들고 낯설고 자기랑 맞지 않고 선생님마저도 나중에 무엇이 될까 했는데 이제 완두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요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나의 되게 튼튼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에 들어가니까 그 세계는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외형이나 나의 다른 점을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몇 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선 그게 그런 걱정을 받았다. 싹 넘겨서 이제 완두는 어른이 되었어요. 뭐냐면 이런 걱정을 받았지만 어른이 되는 데는 문제 없었어.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아 나는 만약에 학교 떠난 줄 알았네. 대충 내 맘대로. 저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난 건 줄 알았지 성장한 줄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쓱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얘가 이겨냈는지 중간 과정이 있잖아. 어른이 되면서 뭐 사춘기 때는 어땠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쨌는지 그런 과정에서 얘가 뭔가 좀 더 여전히 작지만 직접 지은 뭐 예쁜 집에 살고 정원에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토마토를 뭐 기르고 자동차도 몰고 회사 안에 모든 게 완두에게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지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책식의 독특한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저거를 내가 편집자로서 봤을 때 그 과정 사이를 이렇게 건너뛰어도 될까라는 고민이 계속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나도 지금 보면서 의식이 딱 됐거든. 그 부분이 이걸 독자가 충분히 연글어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비드 칼리가 워낙 강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른이 되어 갔는가에 대한 부분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독자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근데 그림책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만약에 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이면, 이게 뭐야,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띠지에도 귀여운 만두는 커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아, 만두 크는 얘기였구나. 지금 세상. 이런 것이었고. 근데 보통 그 중간 과정은 디테일하게 사실은 생각 안 하죠. 마치 그쵸? 우리가 막 고등학교 딱 졸업해서 27살 때쯤에는 원룸 하나 내 거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되게 잘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떤지에 대한 거는 사실 생각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쇼킹한 사실인데. 그렇죠. 그게 삶의 지혜죠. 근데 어둔 버전 하나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자, 어둔 버전 가기 전에 가만 있어봐. 난 나의 춤을 춰. 네. 이걸 한번 보고 어둔 버전 얘기를 해볼까? 제가 소개할 책은 난 나의 춤을 춰. 올해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의 그림 작가는 클로틸드 딜라크루아라는 작가더라고요. 주인공은 오데트라는 7살 여자아이예요. 이 친구는 자기 방에서 꿀벗 옷을 입고 음악을 크게 틀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이고요. 이런 오데트를 두고서 사람들이 모두 이제 오데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엄마 아빠 눈에는 비쩍 마른 딸, 너무 허약해서 걱정인 딸이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뚱뚱한 애고 담임 선생님한테는 속 썩이지 않는 순한 학생이고 체육 선생님한테는 너무 둔한 학생이고 피아노 선생님한테는 좀 힘든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거울 앞에선 오데트를 보여주면서 오데트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장면에는 오데트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약간 나오는데 오데트는 특히 단 것을 많이 좋아하고요. 책 읽기도 좋아하고 책 중에서 레오 다비드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책은 줄줄 다 외울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언젠가 꼭 이 작가를 만나는 것이 오데트의 꿈입니다. 근데 오데트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되게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방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데트의 속마음은 다른 여자애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좀 통통한 편인데 날씬하고 예뻤으면 좋겠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레오 다비드 책에 나오는 슈퍼 메뚜기 같은 약간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주변에 친구들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오데트가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이제 살을 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제 다 거부하고 그리고 오데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즈를 듬뿍 얹은 볼로네제 스파게티인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마다할 정도로 큰 결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5분, 10분, 30분, 1시간까지도 큰 문제 없이 참았는데 하필 엄마가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한 거예요. 여기저기 오데트가 엄청 좋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계속 얄밉게 사탕 하나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솜사탕 먹을래? 이러면서 계속 꼬시는데 이거를 되게 굳건한 마음으로 오데트가 다 거절하다가 결국엔 그 따뜻한 초콜릿 한 잔에 무너져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집으로 오는 길에 달을 막 봤어요. 이렇게 초콜릿을 먹고 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달을 보는데 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토실토실해도 다 예쁘다고 해주니까. 자기는 약간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 초콜릿 한 잔을 먹은 것 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학교를 갔더니 작가와의 만남이 이제 학교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하필 그 작가가 레오 다비드 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데츠가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작가님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그 날이 딱 다가와가지고 교실 안에 딱 있는데 레오 다비드 작가가 교실로 딱 들어오는데 잉? 이게 웬걸? 남자 작가인 줄 알았는데 여자 작가였던 거예요. 오. 그리고 작가님의 몸이 엄청 엄청 커서 교실문도 겨우 통과할 정도로 그런 몸을 가진 어떤 여자 작가님이 등장해서 약간 오데트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당황했지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빠져들고 내가 좋아했던 그 작가님이고 특히나 이렇게 멋있는 작가님이 자기처럼 케이크도 좋아하고 치즈를 얹은 볼로네제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막 들으니까 오데트의 마음이 또 한 번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왔던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를 좀 통통하고 순하고 둔하고 가르치기 힘든 아이로 보겠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그 레오 다비드 작가의 강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온 오데트는 치즈를 잔뜩 얹은 볼로네제 스파게티를 먹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꿀벌 옷으로 갈아입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자기만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죠. 이것도 아마 완두랑 비슷하게 좀 공감하기 좋은 소재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약간 다비드 칼리가 늘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시대의 어떤 흐름 같은 거 되게 잘 잡아내서 그거를 소재로 잘 써가지고 이거를 되게 잘 맞는 그림 작가와 함께 책으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모습,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자 라는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원제가 제목이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오데트가 탭댄스를 추고 있다는 뜻이래요. 원제가.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평이하고 직관적인 제목인데 한국판 제목은 난 나의 춤을 춰라고 나왔고 좀 더 그 메시지를 더 이렇게 보여주려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네. 저런 제목을 좋아하는데 늘 보면 영미권 뭐 이렇게 유럽은 그런 식으로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탭댄스라는 구체적인 댄스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오데트가 추는 춤이 탭댄스인지 처음에 몰랐다가 언제 그 제목에 탭댄스가 있다고 하고 보니까 아 신발이 탭댄스 신발 같더라고요. 뭔가 동작도 약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게 크게 중요한 지점이 아닌데 언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그 압박이 더 강도가 심해져가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때보다 여러분 두 분 때가 훨씬 더 심한 것 같고 진짜로 더 20대 애들 막 화장 빡세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는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데 뭐 좀 변해가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니까 이제 뭐 되게 막 항상 꾸미고 나왔던 어떤 그런 우상이 되었던 연예인들조차도 탈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벗어난 탈코. 장면들을 탈코? 네, 탈코한 장면들을 이제 뭐 각종 리얼리티가 막 부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친구들은 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더 좀 자연스러워져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것보다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 어린이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은 딱히 그런 차이에 대해서 못 느끼는 말들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저 친구의 뭐 몸이나 저 친구의 옷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되게 안 느끼게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되게 정형화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보여줄 때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가 대학 때보다 조금 수위가 낮았던 이유는 그 동네가 바운더리가 되게 좁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경제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살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수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그게 팍 풀리는 거야.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들을 막 맞이하거든. 그랬을 때 나는 그러지 않게끔 하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근데 조금 그런 편견이나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완두처럼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좀 힘있게 가지고 있었을 때 완두에선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지만 어른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단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좀 나는 얘기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린이 책에 되게 이런 게 많잖아. 난 애들 만약에 이렇게 몸집이 좀 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얘기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는데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현실이 알 수 없어. 자 좋아할지. 아,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얘기하고 조금만 살쪄도 살쪘네 얘기하게 되고 막 이런 문화여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건강한 자기 몸을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책이 얼마나 애들한테 또 설득력이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어지간히 그냥 평범한 몸매인 아이들도 살쪘다고 막 엄청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대 이런 사람들부터 진짜 페미니즘 영향으로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강도도 심한 것 같아요. 여전히 초등학생들, 고학년 애들 보면 되게 지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긴 한 것 같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기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막 잡고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니까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작가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나는 오히려 남자친구 만나면서 그런 게 조금 생각이 역지사지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키가 크고 내가 갖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었잖아. 타인은 진짜 되게 밀접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나게 되면서 이게 아무리 내가 내 외형상으로 뭔가 맞춰졌긴 이게 블럭이 맞춰졌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안 통하거나 말이 안 통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외모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앉아서 대화를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할 때 얼마만큼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 지점에 이렇게 맞추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이 어떻게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남의 시선보다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타인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연관 없이는 나도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기준 것도 되게 어려워. 기준 자체가 나만 가질 수는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는 이야기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서. 그래서 20대 여자애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얘기 나오고 뭐 상담 비슷하게 비스무리 가면 앉아서 얘기하면 안 찍히는 다 똑같아 얘들아 뭐 이런 얘기하고 얘기를 해서 에너지가 달라지면 그 사람 외모가 되게 다르게 보인다. 사실은 말을 해보고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멀리서 봤는데 뭐 응? 외모가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 그게 아닌 다른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 근데 또 그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진짜 소중한 경험이거든. 사실 나의 편견을 또 없애주게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다 자기 외모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안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20대, 30대까지 계속 거치게 되는 것 같다는 그게 맞아. 진짜 너무 이건 낭비잖아. 아니 그냥 눈, 코, 입 잘 달려있고 잘 보고 생각이 온전한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가? 아니 우리 이게 촘촘히 이렇게 부딪혀 살면서 이렇게 자꾸 뭐 하나 이렇게 막 작은 티 하나도 여기 뭐 났네? 맞아. 아니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너 왜 오늘 빨간색 치마 입었어? 손톱은 왜 까매? 막 이런 얘기를 했긴 했었거든. 갑자기 그런 차이가 느껴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 타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저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생각보다 아까 말한 대로 밀도가 너무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얘가 뚱뚱하고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오늘 빨간색 치마 입었네. 약간 거기 의도가 느껴지잖아. 너무 나를 막 그러면 약간 그런 시선에 맞춰서 내가 좀 행동해야 되는 약간 지점들이 밝은색 잘 못 입잖아요. 오늘 너무 눈에 튀는 게 조심스러운 나라야. 맞아요. 아무튼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 아이 친구인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덩치도 크고 살도 조금 살집도 있고 여자인데 그래요. 근데 엄마는 되게 말랐대. 아빠 닮은 것 같아. 체질이 딱. 근데 운동신경도 좋고 굉장히 성격 자체가 자신감 충만한 아이인데 계속 살 찌는 거에 대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또 부모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신경을 쓰면서 그래서 운동을 막 좀 피곤한데도 시키기도 하고 잘하니까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 아이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애인데 자꾸 저런 압박을 받다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점점 씨앗이 이렇게 커져갈 텐데 너무 그런 건강과 관련해서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이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살찌만 다도 워낙에 뭐라고 하는 사회다 보니까 좀 약간 악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남이니까 제가 저 상태로 너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막 뭐라고 하지만 않으면 근데 계속 지켜보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고 그게 좀 의식할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타인에게 좀 덜 관심을.
자, 다음 책을 할까요? 예. 다음 책은 병아리라는 책인데요. 나는 이거 보면서 뭐 다비드 칼리가 보다 보면 다 자기 얘기이긴 해. 그리고 자기 얘기를 복제하고 있어. 완도가 많이 생각난 거 같아요. 작가라는 책이 또 따로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네네네. 네, 네. 저 이 얘기도 따로 있긴 한데 약간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게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작가가 된 사람을 반려동물이 이 작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병아리는 작가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이거 보면서 모든 걸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진짜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위대한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가 처음서부터 위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뭔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 막 의식을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글 그림을 엄청 열심히 했어. 이게 다 다비드 칼리죠. 그리고 막 청소년쯤 됐을 때 아 내가 이제 아빠가 쓰던 타자기도 발견했어.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한 과정이거든요. 청소년기에 타자기를 이렇게 받았는데 선물로 작가가 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 나? 아니 근데 우리 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연필로 쓰지 않으면 타작인데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선물을 해줬어. 근데 엄청 불편하더라. 왜냐면 그 테이프가 너무 빨리 닳아. 그저 간지이죠. 그치,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예 그냥 쓰고 말지 막 이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뭐냐면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나와 이 사람은 지금 작품을 써가지고 투고를 해요. 우편으로. 근데 저는 투고한 적이 없어요. 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지만 투고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작가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투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신인 작가들이 대부분 갖는 거예요. 이걸 본 모든 편집자는 감동과 눈물을 흘리며 뭐 작가님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오겠지 막 그렇지만 첫 번째 거절입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멋있는 편집자로서 거를... 그런 생각하고 있어. 거절 내용을 또 편지로 답장을 쓴단 말이야. 부지런. 진짜 죄송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자신 있게 한 군데만 보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다른 무조건 출판... 된다. 다른 출판사들이 뭐 원하는 출판사가 있을 거야. 뭐 여기 보면 제발 막 이러면서 여기 출판사 막 그 편집자가 막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른 출판사들 보냈지만 다 거절. 정말 이제 심각해졌어. 아, 내가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소설을 써야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테크니컬하게 테크니컬하게 이제 작가로서 내가 아, 이 정도 그리면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서는 보냈어.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완성된 소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 소설 너무 훌륭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출판사의 원고를 보냈대. 굳이 다른 출판사를 보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띄어 질 거예요. 작가는 그럴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근데 거절. 그 다음에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러면서 투고를 열심히 했지만 계속 거절. 도대체 뭘까? 근데 단 한 군데에서 당신의 그 이야기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말 외에 조언이 왔어. 문장을 단순하게 쓰세요. 그럼 훨씬 더 읽기 쉬울 거예요. 이런 이제 조언이 왔어. 동서고금의 진리로구나. 그렇지. 이걸 보면서 아 모든 작가의 그 절차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단순하게 쓰라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건 어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막 되게 장난스럽게 모든 걸 내려놓고 당해 오히려 출판사한테 당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너도 모욕감을 느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물감을 던져서 만든 캐릭터 이 캐릭터에 눈코입만 붙이고 병 병아리 이야기를 하나 써가지고 보냈어. 출판사한테 연락이 온 거야. 너무 좋더라고. 아, 너무 좋아요 작가님. 그러면서 얘가 막 병아리 스킬을 타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막 진짜 여기 스타가 됐어. 베스트셀러. 심지어는 이제 막 상도 받았어. 그리고서는 가만히 뒀겠어? 시리즈를 만들자. 그러면서 병아리 자전거를 타자를 만났는데 TV에 나왔어. 그리고 아예 출판사에서 12권짜리 시리즈를 만들자 그래서 병아리 잠을 자다 병아리 케이크를 만든다 병아리 모래성을 쌌다 이런 걸 만들고 너무 지쳐서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더
황당한 걸 써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게끔 만들자 그래서 병아리 엄청 큰 똥을 싸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웬걸 42억 위에 팔렸어. 그래서 와 온갖 상을 휩쓴 아랍으로 잠깐 어 아랍까지 갔어. 잠깐 투어갔어. 그리고 이 시리즈는 텔레비전 24회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방송이 됐어. 정말 도망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너무 장난처럼 만든 이 책이 자기를 둘러싸고 떠나질 않는 거지. 심지어는 뭘 하고 있던 간에 병아리가 보이고 세월이 흐르니까 여기 지금 이 작가 대머리가 됐잖아. 네, 이 다비드 칼리랑 비슷해. 대머리가 됐는데 막 애들이 이제 자란 아이들이 이걸 보고 병아리 덕분에 겁이 사라졌어요. 그림이 귀여워서 병아리가 좋아요. 병아리도 우리처럼 힘이 세요. 근데 믿을 수 없고 나는 병아리 책에 그런 이야기 쓴 적이 없는데. 자기 인생에 정말 모든 병아리가 심지어는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도 나보다 병아리가 맨 앞줄에 있고 뭐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장례식차에 막 병아리가 붙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병아리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병아리가 나보다 더 오래 살고 나를 대신한 거를 이제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어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왜 글을 쓸까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영원한 것을 남기고 싶었어요. 작가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병아리의 존재를 알게 돼요. 병아리야 고마워. 달의 병아리군요. 저희가 너무 귀엽다. 근데 마지막이 진짜 웃긴 게 인터뷰를 하게 돼요. 선생님은 어린이가 사랑하는 병아리 덕분에 유명해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을 위한 글을 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나요? 혹시 책상 서랍서 어른을 위한 소설이 들어있지 않나요? 소설이요? 그거 참 재밌는 생각이네요. 어렸을 때 이 수많은 소설을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제가 위대한 작가의 탄생이잖아요. 완전 작가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네. 되게 작가들이 좋아졌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모든 거를 내려놓고 내 본연을 보여줘야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조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다비드 칼리 이야기 중에 좀 길고 되게 가볍고 전형적인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에 막 들어가다 보면 또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떤 어린 시절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작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것도 알 수 있고 예술적 삶을 살기 위해서 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병아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드북 그런 캐릭터물 시리즈를 내는 작가들의 어떤 수순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보통 예전에 막 어렸을 때 봤던 책들은 이제 뭐 훌륭한 인물이 된 이야기를 딱 보여준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 좌절을 겪는 장면은 다 끼어 있지만은 이렇게 우연히 우연히 성공하게 되는 네, 우연히 성공하게 되는 얘기는 사실 잘 없었는데 보통은 정말 그 좌절 끝에 내가 정말 명작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막 노력하다가 정말 그 명작을 쓰고야 많은 그런 작가들의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유머러스하게 에이씨 병아리 하나 만들어서 41개국에 막 팔리고 대성공을 한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사실 오늘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서람지가 서다랍니다. 당황했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서다람이 뭔가 오늘 딱 내정을 막 확정짓기 전에 의식을 잘 못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난 서다람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거든요. 너무 노력해. 지금 앞에 있는 이 작가의 젊은 시절처럼 너무나 막 파서 다듬고 막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도 괜찮나요? 약간 그런 어떻게 보셨어요? 막 좀 그래서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히려 본연을 좀 더 막 드러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서다람이 되게 그림 잘 그린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은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얘기 들어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엿 먹어라 하고서 어쩌라. 에이 대충 그려봤는데 이런. 아, 대충 그려볼게요. 그 예, 우리나라에서 미술 전공한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하신다고 이렇게 엿 먹으라고 확 던지는 그림을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뭔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좀 완벽주의적인 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그게 옆에서 누군가 디렉터라든가 또 은사님이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옆에 이제 항상 보조해주시는 분이나 스승님 따다니면서 뭐 이렇게 목 관리도 해주고 피치가 떨어지면 얘기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림도 그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작가님들을 보면 베테랑이어도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 관계들이 있다 그러면은 되게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가 내 그림을 봐줄 수 있고 너무 힘이 들어가면 너 힘이 들어갔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만이라도 있다는 게 엄청 자기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누군가 이게 조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평가인 셈인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받아들이는 일보다요.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지 않아요. 화가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청년 작가들, 뭐 중견 작가들 이렇게 만나도 서로 어쨌든 경쟁 시스템 안에 같이 있다 보니 그게 보여도 그거를 굳이 내가 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보다는 말해주는 사람이 적게 되고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더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외국에서 약간 그 에이전시 시스템 있잖아요. 대부분 작가들이 에이전시에 소속이 돼서 뭐 에이전시를 옮기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이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조금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외국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에이전시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그림책 작가들의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나눠 먹을 수 있는 버짓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에이전시도 그냥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작가한테 그 어느 정도 분을 받고 출판사한테 어느 정도 분을 받아서 이렇게 이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기술적인 거? 그리고 뭐 처음에 신인 작가가 자기 스타일을 자리 잡아가기까지 뭔가 정말 초기 디렉팅을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이제 해외 큰 규모 에이전시들은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것까지 해가는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있었던 에이전시들은 그런 면을 해결해 주는 데는 잘 없었잖아요. 본인이 대표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냥 실무적인 거 그렇죠. 뭐, 거래 관계에 관련된 계약상 뭐 이런 그런 부분만 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작가들도 뭐 이럴 거면 뭐 하려고 나눠 맞아. 먹어 원래가 작은 걸 파이가 작으니까 다 그런 부분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작가들 되게 많이 양성을 하고 뭐 워크숍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작가들의 스타일이나 아트 디렉팅 아까 그 다비드 칼리도 영국의 스토리텔링 그 에이전시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계도 필요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상담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멘탈 케어가 더 많아. 실무적인 일이 어떤 일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출판사에서 뭔가를 제안을 했어. 근데 작가가 아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이거서 손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게 거래 관계의 손해와 뭔가 뭐 얻겠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멘탈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서로 간에 작가의 의견도 출판사한테 보내고 출판사의 의견도 작가한테 보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막 전화를 했잖아. 그 출판사 쪽에 편집자와 한 서너 통을 하고 이 작가랑 연락을 서너 통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긴 하지만 결국은 멘탈 케어야. 양쪽을 멘탈 케어 하는 거지. 작가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출판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는 거야. 일적으로 A는 A고 B는 B다 이게 아니라 A 밑에 말이죠. A-1, A-2, A-3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이 A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 덧붙여서 C 마이너도 살짝 넣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관계인 거죠. 현바가 에이전시에서 서구 사회 에이전시에 사는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인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고백. 소설가들도 다 에이전트가 다 막 착착착 빨간 줄. 그러니까 편집자가 하기 전에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다 고쳐가지고 오히려 출판사에서는 그냥 좀 받아서 거의 기계적으로 책 내고 에이전트가 그렇게 고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약간 국내도 에이전트 그 성인 시장에도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정도의 관리인 것 같고 그 리터러시 에이전시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작품에 관련돼서 오히려 더 질 높고 좋은 작가들과 함께 뭐 어떤 브랜뉴를 선도하는 그런 리터러시 에이전시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실무적인 에이전트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품에 관련돼서 연결하는 리터러시 에이전시는 조금 더 이 약간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다가 누가 나한테 선배가 하고 있는 거는 리터러시 에이전시랑 거의 비슷하죠. 내가 그게 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근데 다는 못하고 그렇다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업한 그 그림책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외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출판사와 작가의 연결 지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인 거지. 어떨 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럴 때도 있어. 우리나라 그 출판하다 보니까 자꾸 영세하다 보니까 편집자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편집자가 너무 일이 많아져서 그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진짜 공공님 같은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지. 나 근데 이거 너무 웃겼어. 아까 이 사람 막 기대하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막 편집자가 제발 원고 주세요. 막 이 장면이 예전에 한상원 작가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발로 막 크리스마스 연휴 때 그 그린 거야. 막 진짜 발로 그렸어? 아니 그림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책상에서 종이를 막 날리면서 발로 그렸는데 마음에 들면 가져가든가 밑에서 그 떨어지는 종이를 편집자가 막 주고 받고 있어. 내가 너무 이거 재밌다 이러면서 연말 카드로 만드시라고 진짜 만들었다. 아까 저기 그 답장 받은 게 그거 그 내용이 있잖아요. 문장을 단순하게 쓰세요. 그럼 훨씬 더 읽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비드 칼리가 만들어서 무료 배포했다는 작가 가이드 그것도 예, 명료해지세요. 그러니까 단순 명료해지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계속 이 사람이 작가들을 양성하면서 주장하는 핵심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동의하고. 맞아요. 네. 단순 명료한 거에 중요성. 근데 단순 명료하다 그래서 그게 얄팍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복잡한 내 가치관과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다듬어서 명료하게 하라는 거지. 그냥 쉽게 써라 이 아닌데. 그냥 어떤 표면적인 얘기를 던져라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포장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미친 듯이 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노란 물감을 던졌을 뿐인데도 거기 정수가 우러나오고 희망을 가져도 되겠거든요. 이 앞에 절차 없었으면 물감 던진다고 병아리가 맞아요. 나오진 않았겠지. 그럼 그냥 천재죠. 그냥 천재. 네. 자, 오늘 다비드 칼리 어땠는지 한마디씩. 네, 이런 작가가 우리나라도 좀 있어야겠다. 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부럽지 뭐. 이런 다양하게 또 양성도 하고 활동도 하고 각자 재미난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권을 둘러보다 보니까 비슷한 결이 없지 않지만 또 그걸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또 글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란 책이랑 병아리란 책이랑 약간 완전, 결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림 작가와 협업을 해가지고 책마다 색다른 그런 걸 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좋네요. 그림책에 귀하고 드문 글 작가. 맞아. 네. 주식회사 다비드 할 정도로 사실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긴 한 건데 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작가가 작가 활동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인 거고 그냥 부지런하고 그런 건데 약간의 어쨌든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면은 조금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 저한테는 다비드 칼리가 좀 그런 작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막 제가 좀 오랜만에 본 책들도 오늘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역시 좋은 작가구나. 그러니까 조금 멀어졌었는데 역시 다시 읽어도 내가 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가였고 저는 진짜 근래 나온 그림자의 섬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비드 칼리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오늘 작가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점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존경하자. 존경받음이 마땅하다. 네, 마땅하다. 화이팅 주식회사. 오늘 팟캐스트 처음 참여한 서다람은 어떠신가? 아, 저도 다비드 칼리 자체가 저를 약간 투영한 그림책들, 남들이 저를 봤을 때도 이거 너가 생각났어 하면은 이건 저랑 궁합이 맞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주는 것들이 나의 미래일 것이다. 위대한 작가의 그러니까 네, 저는 완두를 읽으면서 그 텀에서 갑자기 어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완두가 버텼기 때문에 어른이 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펼칠 수 있었구나. 그 응축된 것들이 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구나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어차피 다른 일을 해도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서 이 일 자체는 제가 좋아서 하지만 오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버티는 자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슴에 담고 이렇게 네, 다비드 칼리 아주 존경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니까. 네. 저는 거의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유럽 저쪽에서 이런 애가 있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어요. 아까 내가 오염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인 어떤 경계를 좀 무디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못하는 지점이건 저는 술자리에서도 내가 한번 점유한 자리는 잘 벗어나지 않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안 떠나 자리를 좀 더 옮겨보시니 앞으로는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열망하지만 그 오염당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아서 그래 이 작가의 힘은 여기에서 오는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어떤 편견들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동년배니까 되게 좋은 작가이잖아요. 좋은 친구? 좋은 인간?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활동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신나게 떠들어 봅시다. 오늘 좋았어요. 자,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